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미드나잇이라는 앨범인데요. 정말 네 가지의 컨셉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이어서 많은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분들께. 맞습니다. 네. 여기 딱 반반 나눠주지 않았나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오, 완전 반반이다. 여기 세 명. 어, 진짜. 진짜. 네. 여기 네. 세 명이. 네, 여기 일찍 자는 멤버입니다. 신데렐라. 그리고 가장 심한 우리 립 언니. 저녁이 되면 금방 이렇게 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졸려하고. 저희가 이번에 앨범 이름이 미드나잇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미드나잇에 그거에 맞게 12시에 이제 넘어서 촬영을 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텐션이 높은 멤버들이 있는 반면 막 저희 세 명은 막 다 이렇게 이러고 현진이는 또 뮤비도 자면서 찍고 막 이랬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신데렐라라니 굉장히 아름답게 미워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오빛분들, 전세계 오빛분들과 이렇게 파티를 하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 이거 메시지 뭐죠? 이달의 소녀들과 함께. 맞아요. 이제 전세계 소녀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이렇게 We are the one. 페스티벌하는 네? 느낌으로 저희가 컨셉을 많이 담지 않았나 싶어요. 뮤비에서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약간 컨셉이 엄청 다른데 그것도 각자마다 약간 파티 느낌을 다르게 소화하는 그런 걸 좀 담은 것 같아요. 곡 소개 립 언니! 네, 저는 지금 곡 소개 담당이 없는데 제가 한번 곡 소개를 해보자면 저희 곡은요, 이번 타이틀곡은 Why Not이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런 곡입니다. 사실 저희도 듣고서 한번 듣고서 계속 씻으면서 막 띠따 딴띠딴 띠따 계속 이러면서 계속 불렀어가지고 막 서로 아 그만 불러 약간 이러면서 되게 중독성이 진짜 많은 곡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포인트 한 분은 누가 설명해 볼까요? 같이 설명해 볼까? 네, 네. 볼까요? 네. 개주 띠따 두 개가 저희는 포인트 한 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네. 복싱춤. 맞아요. 4, 6, 7, 8, 띠다, 담, 띠담, 띠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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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다. 예. 이런 춤입니다. 그거는 울랄라 춤. 울랄라 춤. 4, 6, 7, 8, 울랄라, 아웨, 아웨, 아웨. 라는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할 때.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밤 공기에 딱 들으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미드나잇 맞아. 제목에 걸맞게. 그냥 드라이브 하실 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요새 사시면서 스트레스 과다이신 분들에게 이제 내적 댄스를 유발시키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심하신 분에게 이제 방에서 혼자 이렇게 노래 틀면서 내적 댄스를 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서 혼자 춰요. 방에서 혼자. 방에 혼자 춰도 되세요. 춰도 되지 않아요. 네, 엄청 소심하신 분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가 기억해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을의 펄을 의미한 기억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한번 겨울이 오기 전에 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네.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약간 눈물을 모르는. 맞아요. 그리고 뭐 있어요? 또 이제 팬분들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스타랑? 그래서 500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큼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목소리도 좋고 스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숨바꼭질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 노래가 정말 신나고 또 중독성도 있어서 그 노래로 아마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활동보다는 그 약간 콘서트에서 유니버스를 다 같이 부르면 어떨까. 사실 팬분들이 이제 앞에 요즘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다 같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 뭔가 부르면 정말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옵스가 굉장한 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곡일 것 같아서 옵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진짜 옵스가 약간 멜로디가 막 이렇게 경쾌, 신나게 경쾌. 준비를 뭔가 원래 준비할 때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빠른 비트의 노래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거 랩과 함께 빨리 준비하면은 좀 더 신나게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등교할 때 또 이렇게 빠른 비트를 들으면 약간 나도 모르게 되게 파워워킹하면서 당당하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스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갑자기 어 깜짝이야 이러면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상쾌한 아침을 맞출 수 있는 네. 어 깜짝아 이렇게 웃어 이렇게. 저희 이달의 소녀 지금 와인아웃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